정담동. 아, 정담동. 둘이야 1층이에요. 누구죠? 앞머리 뭐죠? 앞머리 뭐죠? 누구시죠? 깜빈이에요, 깜빈이에요. 멋져, 멋져. 샵에 갔구나. 오늘 핑크 컷. 이렇게 해도 과하지가 않아. 너무 예쁘게 표현을 해주니까. 재밌겠다, 저런. 한국 화장법도 좀 낯설 텐데. 드디어 저희 파트너 만났어요. 약간 색깔이 저랑 안 맞는 거였어요. 그거랑 그 화장사 있잖아요. 제 눈이랑 눈 쉐입이 눈 모양이랑 잘 안 맞았어요. 저도 공부해가지고. 저한테는 처음이었거든요. 어두운 피부를 하는 게. 우리 쌤이 공부 진짜 엄청 많이 했어요. 맞아요. 공부해서. 잘 맞아서 다행이네요. 그치? 오, 멋있어. 이야. 와. 야, 댄스도? 한국 최초의 아프리카 태생 K-POP 아이돌. 오, 지금 오, 오 머리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저 머리 좋아. 만만하지 마고 너도 보여줘 내게 Running away But I'm trying to keep playing this game All right, I'll stop I'm telling me, yo, it's too much, bro 네, 안녕하세요. 블랙스완의 파트입니다. 아, 멋있어. 한 4년, 네, 4년 됐어요, 이제. 누나 너무 예뻐 따라라라라라. 아, 샤이니의 누나 너무 예뻐 Replay 누가 뭐래도 보고 나서 약간 행복한 에너지 느꼈어요, 그때는. 그 춤을 추면서 라이브 해야 되고 그리고 약간 우리는 가족이다 이런 이미지도 있으니까 좋았어 그냥 좋아요 네 오. 오. 아 패션 모델로 시작하셨구나 리아나 같은 느낌도 오. 완전 네. 저분은 누구죠? 내추럴이었습니다. 뭐가 알아요? 엠비예요? 이렇게 아 너무 귀여워. 안녕하세요, 엠비입니다. 저는 워싱턴 DC 살았어요. 저는 학교 뮤지컬 디더 학생이에요. 아~ 미국에서 많이 솔로 아티스트 있어요. 조금 duos, but they're not as well, the States isn't as well known as for group artists. 아이도 많이 에너지, 패션 많이 봤어요. That's what you do to me. 오, 맞아, 맞아. 근데 은식이는 진짜 너무 좋아. I thought I was too old and I wasn't, you know, the normal look of an idol. And Black Swan popped up on TikTok, Patu Oni, and I was like, oh, if she can do it, I was like, I can too. I messaged Patu Oni my aspirations and wants of how can I be like you. 그 영상 I still have it. 이제 파투가 롤 모델이었네요. 일종의 네, 그러네요. 언니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Hi Lena, this is Black Swan's Patu. Thank you so much for your message. 어린 친구들한테 얼마나 큰 메시지겠어요. 그러니까 저게. 힘이 생겨요. Believe in yourself 1000%. But then you have to put in the hard work. One day maybe we'll stand on the same stage. I believe in you. 많이 열심히 했어요. Every month and almost every week I would audition and I would also plan a dance cover, a different dance cover every month to be able to like watch and learn. Still unreal, but it's nice to see the hard work that I paid off. 아, 활동한 지 이제 1년이 안 됐군요.
저는 한국어. 8개월. 아, 아직 한국말이 그래서. 그렇죠. 어렵죠. 지금 안 열고 싶어? 네. 열고 싶어? So I can be better. 잘하고 있어, 인디야. 너무 열심히 공부 할 거예요. 어머, 이 날 너무 체력 훈련도 맞죠? 아이돌들은 체력 훈련 지압 받는 거죠, 저거? 아이돌들이 진짜 체력도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요 노래도 잘해야 되고 That time, it was supposed to be just like it was me and Shreya, and it was supposed to just one to go to the group. So even we had that bond, like we got the pressure. She's so good at dancing. She speaks Korean so well. Like she's skinny. She's everything. And how can I join too? 다들 가지는 게 다르니까. 그때 솔직히 너무 힘들었었어요. 못한 것에 대한 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가족도 너무 멀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달라서요. 베개에다가 이렇게 그냥 울었었어요. 그냥 우는 거 제 베개랑 저만 알아요. 이제 다 알아요. 아, 둘이 항상 의지하면서. 네. Just the mindset of the both of us. We were like, girl, it's already hard. Why to make it worse? 많이 좋았다. 둘이 한번 잘 맞네. 둘다 같이 연습했었어? 네. 같이 연습했었어? 네. 잘 맞네. 아, 원래는 다 공부만 합격이 안 되는 건데 둘이 너무 잘 맞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왔을 때 좀 진짜 못 쳤어요. 근데 기리야 계속 의지가 떨어졌어요. 저도 그 여기 왔을 때 그 노래 아예 못했어요. 우리는 사리가마 바다니사 이렇게 해요. 그 처음에 베이직이 그래요. 그런가 보다. 도레미파솔라 하시는 것 같은. 언니도 저를 도와줘. 감사합니다. 아, 우리 아이돌들이 화려해 보여도 김밥 먹고 뭐 촬영하고 맞아요. 연예인들이 다 저렇습니다. 화려한 모습 뒤에 감춰진 거죠, 저게. 맞아요. 야, 너도 부탁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아! 텐션이 다르네요. 저 에너지 박스라고 해요. 사랑하게 되고라고 사랑해요. 저는 가비를 사랑해. 사랑해요. 얘 또 왜 하트 카리스마가 아니라요. 좀 피곤한 거예요. 피곤했나 봐, 피곤했어.
투투 씨가 이제 4년 차라고 하셨잖아요. 네. 2020년에 데뷔를 했는데 그때는 우리 한국 멤버들도 아직도 있었어요. 아, 있었구나. 네, 네. 근데 이제 프라이버시 그들 때문에 개인적인 이유로 네네네. 나가게 되고 갑이랑 시리아, NB는 마지막에 들어왔어요. 네, 이렇게. 네. 송도까지 갔어. 한참 갔네.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다가 네. 어? 이사강이네? 네. 네. 우리도 따라가서 어느 정도 따라가서 이 사이즈 유지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 데뷔 때부터 계속 이사강이랑 계속 세일스를 찍었어요. 아. 이렇게 장면이 주어지는 걸 알면은 팟주가 이 공간이랑 어떻게 콜라보레이션 해야 되는지를 안다고 할까요? 확실히 달라요. 오, 아, 이건 멋있어. 아, 그런 것도 중요한가 봐요. 저 디테일 엄청 많이 봐요. 디테일, 손 동작, 아니면 눈빛, 목소리, 바디 라인. 약간 좀 완벽하게 하고 싶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카메라 있었으니까 그 말했는데, 근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누구지? 앤디 언니. 컨셉이 좀 다릅니다. 아. Like from another planet. 팀 클라베르 같은 느낌. 네, 이렇게 너무 좋아요. 한국에 왔는 의상들이 많게는 막 4, 5벌씩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머리 변형해주고 수정해주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네. 아, 이렇게 찍는구나. 진짜 와. 색깔이 너무 예쁘다. 아, 그렇지, 그렇지. 그 한국 멤버들의 그 항상 그 아이돌 느낌이 특히 여자 아이돌, 남자 아이돌 보면 이렇게 그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이 아예 없는 게 조금 다르긴 해요. 되게 자신감 있고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 새롭게 만들어서 그 연기를 해내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좀 나라가 달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한 명이라도 한국인 있으면 뭔가 한국 아이돌 분위기가 묻어날 텐데 네 분 다 외국인 분들이어서 완전 우리가 보지 못했던 아이돌 느낌. 근데 이제 회사에서 우리 그룹은 한국인 없이 외국인으로만 이렇게 활동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약간 걱정이 됐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한국에서 있잖아요. 한국에서 활동하고 싶으면 약간 한국 멤버 한 명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K-POP 그룹이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는 약간 마인드가 바꿨어요. K-POP은 그냥 코리안 팝이니까요. 한국어 가사 들어가면 그만 K-POP이잖아요, 이제. 노래하고 춤춰요. 그 퍼포먼스 스테이지 MV 잘 찍었어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사랑스럽고 한국에서 활동하고 한국 노래 내고 한국 시스템으로 하는 거잖아요. K-POP이라고 생각해요. 어? 논현동으로 넘어왔네요. 아, 연습하는구나. 심각하게 뭐 안무 선생님 선생님 무섭죠? 그래 너 여기 연습을 하자. 여기 계속 안 되는데? 1, 2,
쓱 입고 여기서 레이백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나나나나 고고 에 원에 바로 가면 되는데. 2, 3, 4, 5, 6, 7, 8, 1, 2, 8, 1, 2. 아. 마이크 체인지. 아, 마이크 잡는 것까지 신경 써야 되구나. 그리고 노래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어렵겠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 돌 때 알레나는 그대로 밑으로 하는데 너 혼자 이렇게 얼굴 가리면서 가거든? 웬만하면 가리지 말고 밑으로 갈 거면 아예 밑으로 가고 아니면 아예 접어버려. 왜냐면 중간에서 가비가 제스처하고 있는데 너네가 위에서 이러고 있으면 가비가 잘 안 보이거든? 단체니까 딱딱 맞아야 되는 그거라서 지금 나 그 어려워졌어요. 저는 여기 하고 한규현이 거기 가면 전 오케이 오케이 해보자. 그럼 여기 같이 해보자. 누가 제일 질문이 많나요? 아 가민 씨. 선생님이나 제자 이 관계도 있습니다. 어려워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좀 속으로 그냥 쌓아놓는 경우도 있고. 여기 친구는 어쨌든 좀 더 프렌드십이라고 해야 되나? 네. 편하게 좀 더 얘기하고, 이게 이래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손 들고 하신 거 보셨잖아요. 와서 질문하고,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 아이돌들은 어렵지 선생님들이. 왜냐면 그렇죠, 그렇죠. 미묘한 뉘앙스를 걱정하는데 네. 외국인 분들은 뭐 그런 거 걱정 없이. 근데 그게 더 좋은 거잖아. 그럼.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니까. 네. 4, 5, 6, 7, 다시.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요, 파트. 살 안 찌겠다 저렇게 하니까. 많이 먹어도 돼요 이거. 아, 아니면 쓰러져. 버텨 버텨. 마지막까지 버텨. 아 힘들어. 아우 저럴 땐 집에 가고 싶겠다. 진짜 진짜. 그러니까 너무 더. 아 진짜 탐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아, 진짜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게 K-POP 시스템인 거죠. K-POP이는 완벽하게 하니까. 지금 체계가 아마 외국에서 왔을 때는 아마 힘들 거예요. 장면식으로 얘기하면 군대 갔다고 해야 되나? 철봉, 탈맞춤 이게 너무 되어 있으니까 자유로운 분위기 좋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갇혀진 거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있었죠. 너무 아 가비 씨 힘든가 보다. It's burning. She's getting ready to push because we do this a lot of times. It's always moving, so it's always. 아 성화가. 아. 그렇죠. 아 장염 걸렸었구나. 그러기 역으로 올라오지. If you work in a coffee shop, sometimes if it's your day and you don't go, the coffee shop cannot be open. So we need to go even if you're not feeling that well today. Yeah. We can take a break sometimes, but sometimes we need to because there is things that need to be prepared. So I just think it's like any other job. 파트 씨도 어디 아픈가 봐요? 머리 자주 아파요. 아유. 그 안무 연습하기 힘들겠어요. 할 수 있어요. 백스타일이니까. 어, 멋지다. 사실 연습하려고 합니다. 아, 너무 안 쓰세요. 너무 말랐어. 진짜 말랐다. 너무 말랐다. 부러지겠네요. 아유.